산타가 선물을 배달하려면 얼마나 빨라야 할까? 울면한데 울면한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어린 시절 머리맡에 혹은 양말 속에 들어있을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생각하며 이 노래 한 번쯤은 불러봤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전설의 존재 산타클로스. 이 산타가 지구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모두 전하려면 과연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두 노우가 알려드립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산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공개했습니다. 먼저 산타가 하룻밤에 방문해야 하는 집은 모두 5억 가구인데요. 지구 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 6,500만 제곱킬로미터에는 모두 16억 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이유로 산타가 방문할 수 없는 집을 제외한다면 5억 가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타가 선물을 배달하는데 허락된 시간은 42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해질녘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당일 해가 뜰 때까지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시간을 거슬러 이동한다면 총 42시간 동안 선물을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산타는 0.0003초마다 한 집을 방문해야 하고 이때 썰매의 속도는 무려 조속 2200km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팀이 발표한 산타 썰매의 이동 속도도 비슷했는데요. 평균 2.67km씩 떨어진 전 세계 7,500만 가구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날 아침까지 선물을 배달해야 한다면 썰매의 속도는 초속 2,272k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초당 2,000km가 넘는 속도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선물의 무게입니다. 선물 하나당 무게를 평균 0.9kg으로 가정했을 때 전체 무게는 무려 32만 톤에 달합니다. 평균 몸무게 135kg인 술록들이 이 선물들을 제시간에 배달하려면 21만 마리가 넘는 술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까 말했던 0.0003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산타는 굴뚝을 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선물을 모두 배달하고 집안에 놓인 간식을 먹은 뒤 다시 들키지 않고 집을 무사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집에 몰래 다녀가는 산타클로스의 인자한 웃음만 떠올렸지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산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산타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눈을 감았다 뜨면 머리맡에 얌전히 놓여있을 예쁜 선물 꾸러미들을 생각하며 올 크리스마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